전문가께 조언을 구해볼 텐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끝나고 어떤 종목 좀 노리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게임주 쪽이 그래도 매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컴투스도 강한데 그중에 일단 좀 올랐지만 앞으로 판매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게임 쪽이 이제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기존에 뭐 총싸움하는 FPS 그리고 또 RPG, 리니지류의 RPG 이런 쪽이 이제 지겹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네오위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게임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보다는 콘솔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이 충성도를 높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고유 IP를 확보해서 이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했던 피의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이 독일의 게임스컴 쪽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장르를 보통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캐릭터가 좀 음산한 분위기 쪽에서 좀 기괴한 이런 분위기 쪽에서 잘 죽습니다. 그러면 승부욕이 생기죠. 그러면서 계속 더 게임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사 게임이었던 엘든링이란 게임이 한 4개월 동안에 1,700만 장을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도 최소 100만 장 이상은 팔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200만 장 정도 판다 곱하기 5만 원 하게 되면 1,000억이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 한 50%대 감안하게 네. 되면 500억대는 금방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아니라 내년에 이런 실적들이 잡혀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 웹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피망이죠. 이쪽에 나오는 카드 게임들 이런 것들도 네. 하나 실적이 잡혀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는 최근 들어서 어떤 게임스컴에서 수상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고점권에서 크게 안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고가 영역들이 다시 탄생하면서 전고점대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은 목표가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확인해봤고요. 다음 주에 시초가 브래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SD에너지입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주죠. 실적을 보면은 2020년부터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와 반대로 급등을 하고 있죠. 실적의 악재를 크게 만회할 만큼의 큰 이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가 좀 심해지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결정을 했죠. 고속철도와 수로, 에너지 분야에 총 1,324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고비사막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100기가와트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450기가와트의 건설을 올해 또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가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의 상황도 좀 봐야죠. 그죠? 유럽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이미 실시를 했고 이에 더해서 천연가스까지 가격 상한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유럽은 전력난이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 그 해결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게 가지면서 네. 주가도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 네. 6월 달에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제자리로 좀 밀리면서 이거 다시 전고점에서 밀리고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7,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중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입니다. 6월 7일이죠. 네. 6,110원인데 뭐 간단하게 6,100원을 잡고 이 자리는 조정이 아무리 뭐 들어와도 자리는 뭐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가 된다는 건데요. 이 선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6,100원이 안 깨진다고 하면은 뭐 슈팅은 한 번 더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6,100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다시 6,100원에 접근하는 시점이 재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이 당연히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100원이 손절라인을 잡고요. 네. 지금 상황들이 태양광 주에는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전 고점인 네. 8,000원 중반까지는 네. 뭐 목표가를 잡고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면서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100원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받았고 김도훈 캐스터와 시황도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